무역실무랑 이제 대외무역법 외국한거래법이죠. 예, 강의하고 있는 저 이용훈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일단 오신 분들 1차 시험은 다 어떻게 보신 건가요? 아니, 안 보셨어요? 어, 그럼 동차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1차 보셨고요. 아, 1차 보신 거고. 일단 뭐 제목은 거창하게 뭐 단기 합격을 위한 합격의 법학원 특징 뭐 이렇긴 한데, 저희 학원 일단 잘 오셨어요. 굉장히 잘 오신 거고, 왜냐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이 되게 많이 있죠. 학원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 학원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벌써 한 5년, 6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저희 학원에서 그래도 강의 들으시고 시험 보신 분들 중에 그냥 합격률만 따지고 봤을 때 아마 저희 학원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동차 10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도 일단 배출이 됐고, 뭐 2차 합격생분들도 많이 나왔죠. 작년에 많이 나왔기도 했는데, 지금 시험 2차 유형이 아직 1차를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단답형 주관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막 서술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막 논문도 공부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시험 공부하는 범위가 넓었다면은 지금은 굳이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딱딱딱딱 그냥 시험에서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뭐 쓰시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차원적인 시험 유형은 아니죠. 조금 전문직 시험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는 그걸 뭐 비판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암기를 열심히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생동차도 불가능한 그런 시험은 아니다. 예전에는 생동차 비율 뭐 2, 3년에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동차 합격자분들이 매년 있어요. 매년. 그거는 그만큼 시험이 좀 단순 암기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학생 수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좀 밀착 관리를 좀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뭐 관세법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저희 그 무역실무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핸드폰 번호를 다 공유를 드리고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뭐 내가 교재에서 어떤 부분이 모르면은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주시고 여태까지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뭐 제가 이제 또 회사 업무가 있다 보니까 뭐 바로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당일 안에는 웬만하면 다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뭐 고민사항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공부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생활 패턴 아니면은 뭐 슬럼프가 오셨다 이럴 때도 뭐 아무 때나 그냥 뭐 카톡 남겨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은 뭐 제가 연락 드려가지고 이렇게 상담도 진행하고, 아니면 학원에 오셨을 때 뭐 수업 있는 날 맞춰가지고 또 상담도 진행하고 이렇게 해드려갖고 약간 좀 멘탈 관리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게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작년에 그 저희 학원에서 10개월 만에 생동차로 붙으신 분이 공부하셨던 그 교재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저도 못 알아보겠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저도 하여튼 저도 못 알아보긴 하겠는데, 그분도 나름 시험 막판에 저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시험 막판 거의 돼가지고 거의 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아, 나는 공부가 너무 안 돼. 도저히 못하겠다. 선생님, 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제가 좀 마지막까지 멘탈 관리를 좀 해드리고, 아무래도 동차로 공부를 하셨다 보니까 이제 3월달까지는 1차에 집중을 하시고 4월부터 모의고사에 투입이 되시다 보니까 약간 다른 분들, 그러니까 유예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좀 늦었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멘탈 관리 잘 하셔가지고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사 되셔가지고 열심히 또 현업에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1차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동차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졌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1차 합격하고 다음에 2차 합격하고 유예로, 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해요. 지금 그냥 1차만 공부 시작하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한 4월 뭐 요때쯤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동차로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죠. 보통 1차는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면은 어지간하면 붙거든요. 회계 빼고. 회계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회계는 저도 잘 못해가지고 장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거의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일단 기본 이론이 4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저희는 심화가 없어요. 심화가. 심화 아마 다른 학원들은 예전에 뭐 심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논문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일반 교재 외 외적인 프린트물로 많이 나눠 드리고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굳이 그런 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에 저희는 그냥 기본 이론 딱 듣고 그 다음에 요 압축정리라는 요 과목이 뭐 다룬다면은 약간 심화적인 과정을 다루긴 하는데 옛날처럼 막 논문 가져와서 막 보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 한두 개는 볼 수 있겠죠. 한두 개는. 근데 압축정리를 하면서 테마별로 다 정리를 해드려요. 이러한 테마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테마는 이렇게 공부를 그 정리하실 수 있게끔 무역실물을 예를 들면은 뭐 신용장 UCP다 그러면 1조부터 39조까지 다 쪼갭니다. 몇 조부터 몇 조까지가 연관성이 있고 몇 조부터 몇 조까지가 연관성이 있고 얘네들은 무슨 테마를 엮이고 얘네들은 무슨 테마를 엮이고 이런 식으로 좀 테마를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냥 1조부터 39조 CISG 1조부터 88조까지 그냥 1조 2조 3조 막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이제 7월, 8월 달 압축정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또 이제 시험을, 앞으로 나올 시험을 잘 맞추시려면 어떻게 기출이 됐는지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시험 유형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 스타일의 유형 시험 문제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갑자기 어떤 출제 유형이 미친 척하고, 아, 난 논문을 낼 거야. 내가 냈던 논문을 낼 거야. 해서 냈어요.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스타일로 더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죠. 예전 스타일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출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기출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좀 빨리 들어가요. 11월부터 바로 그냥 8분의 1 무의로 진도별 모의고사 형식으로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뭐 심화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암기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암기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쓰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공포,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9월, 10월 달에도 그 시험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 여러분들 쓰는 연습을 이제 시켜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리가 다 되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빠르신 분들은 10월까지, 그리고 뭐 조금 늦으시면 12월까지는 교재에 대한 정리를 다 끝내셔야 돼요. 뭐 단권화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정리를 다 마무리하시는 그 시점이 딱 12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1월부터는 달리셔야죠. 모의고사. 6개월 동안 쭉 모의고사. 8분의 1 범위, 4분의 1 범위, 뭐 2분의 1 범위, 전 범위.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년에 2025년 관세사로 합격하시는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학원의 2차 시험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개괄적인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과목별로 관세법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빠르게 단기간 내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세법 선생님 박승창 관세사님 모셔가지고 그럼 관세법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